분명한 악당이지만 어째서인지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계 생명체의 이야기, 베놈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베놈은 본래 스파이더맨의 숙적입니다. 그러나 본편에선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복잡한 분쟁 끝에 스파이더맨 관련 실사 영화 제작은 영구적으로 소니에서만 가능한 상태였기에 그간 스파이더맨은 마블의 히어로임에도 MCU와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시리즈가 이어졌었습니다. 베놈 역시 이에 따라 소니의 실사 영화에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그러나 아이언맨과 어벤져스를 필두로 MCU의 몸집과 수익이 거대해지자 마블 스튜디오에게 스파이더맨을 보내버리는 거대한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니 이후 소니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유지하며 히어로 영화에 합류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어 톰 홀랜드의 촬영을 진행했으나 이를 꺼려한 마블로 인해 해당 내용이 전면 삭제됐다는 루머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베놈은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로 진행돼 거미 문양과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지구로 귀환 중인 우주선 외계 생명체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유일한 우주 비행사가 언급되는데요. One of the astronauts is still alive. That's Jameson. 이 인물은 존 제임슨으로 코믹스에서 데일리 뷰글 JJ 제임슨의 아들입니다. 엔딩 크레딧에서 그의 본명을 확인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로 갓 스톤에 의해 맨울프로 변하기에 추후 예정된 실사 영화에서 새롭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와 공항, 상징적인 랜드마크 금문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뉴욕에서 활약하는 스파이더맨을 생각해보시면 어째서 에디가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코믹스에서는 스파이더맨과의 갈등을 끝내고 새롭게 샌프란시스코로 정착하는 이야기가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 코믹스가 바로 베놈, 리설 프로텍터로 작중에서 그들이 말하는 치명적인 수호자가 바로 이 시리즈의 부제에서 가져왔죠. Can we call ourselves the lethal protector? The lethal protector! Anywhere that needs a lethal protector, I suppose. 우리의 주인공 에디 브록의 직업이 다뤄집니다. 코믹스에서 에디는 본래 기자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심비오트에 엮이며 현재의 베놈이 된 인물이죠. 연인 앤 웨잉의 노트북에서 고급 정보의 냄새를 맡은 에디. 몰래 파일을 실행하는데 이때 그녀가 다니는 로펌에서 미셸리뉴와 맥팔레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놈을 창작한 코믹스 작가 데이비드 미셸리뉴와 토드 맥팔레인입니다. 에디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슐러라는 간판이 보이는데요. 이는 코믹스의 팬이었던 랜디 슐러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파이더맨이 검색 슈트를 입는다는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제출해 간접적으로 심비오트의 설정을 확립시킨 인물입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로 무리한 인터뷰를 진행하다 일자리를 잃은 에디. 그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보는데요. I could be a woman. You sing Tootsie? 투시는 무명 배우였던 마이클이 여장을 해 배우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로 에디 나름의 절박한 심정을 담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는 문자의 답에서 바니 부시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데일리 뷰글의 경쟁사 데일리 글로브의 편집장입니다. 일자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첸 아주머니의 조언을 받아 명상을 시작하는 에디. 여기서 볼 수 있는 에크하르트 툴레는 영적 체험을 겪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물로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적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안한 상태의 에디에게도 필요했을지 모르겠네요. 한편 라이프 파운데이션에서는 우주에서 채집한 심비오트를 실험하고 있었는데 이때 드레이크의 비유는 Isaac. You know that's a biblical name? 성경 속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으나 그 행동만으로도 믿음이 충분하다며 이를 거두고 축복을 내렸던 일화죠. 그러나 이는 되려 이삭의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되니 Isaac is still the hero of this story. 임상실험을 통해 제물로 바쳐질 노숙자의 이름에서 드레이크는 새로운 미래를 그렸던 것입니다. 라이프 파운데이션에서 자행되는 실험을 제보하려는 스커트 박스에 의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인지하는 에디. 그의 말은 그 유명한 외계인 영화 ET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심비오트가 몸에 흡수된 에디는 극심한 허기를 느끼게 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앤과 댄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심비오트가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심비오트의 약점 중 하나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연구로 정확한 음역대가 파악됐죠. Sounds in the 4-6,000 Hz range are very harmful for it. 정확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소리가 심비오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며 연결된 세포를 교란시킨다는 걸 여러 작품을 통해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약점을 듣고 애니가 비유하는 이 대사는 Sound is like his kryptonite? 총알마저 막아내는 슈퍼맨의 유일한 약점 크립토나이트에 대한 언급입니다. 에디에게서 심비오트를 회수하는 작전이 실행되고 결국 본 모습을 드러내고만 베놈. Eyes, lungs, pancreas. 이 대사는 코믹스 속 베놈의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So many snacks, so little time. 한편 베놈은 에디 역의 톰 하디가 그대로 연기했는데요. 그의 얼굴 위에 곧바로 CG를 입혔습니다. 액션 역시 별도의 장비 없이 톰 하디가 연기한 모션 위에 입혔고요. 이를 위해 타이밍에 맞춰 상대 스턴트 배우들을 케이블로 당겨 합을 맞췄습니다. 또한 이 타이밍은 베놈과 함께 이루어져야 했기에 톰 하디는 이어폰으로 목소리를 들으며 연기했다고 하죠. 앞서 언급했듯 본편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못했지만 그의 흔적은 남아 빌딩 꼭대기에 오르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놈을 상대하는 빌런이자 드레이크를 숙조로 삼은 심비오트 라이엇. 본래 코믹스에서는 베놈에게서 추출된 심비오트로 공격적인 성향이 있기에 팔을 무기로 변형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베놈보다 더 파괴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에디를 구하러 온 또 다른 베놈. 코믹스에서 에디의 부인이었던 앤 웨잉이 심비오트로 인해 쉬 베놈이 되었던 것을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맞붙게 된 베놈과 라이엇. 아주 격렬한 싸움이 이어지는데 해당 장면은 베놈과 카니지의 대표적인 순간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발걸음을 옮기다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납니다. 마블 코믹스의 작가이자 말년에 영화 카메오로 유쾌한 삶을 사셨던 스탠 리입니다. 작가인 만큼 에디와 베놈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한 유머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Don't give up on her, either of you. 애니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터뷰. I scored the interview of a lifetime. 이후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쿠키 영상에서 인터뷰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이 편의 빌런 클리터스 캐서디 카니지였죠. 카니지 역시 베놈으로 인해 탄생한 심비오트로 붉은 빛을 띠는 특징이 있으며 이 편에서 주요 빌런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편 캐서디는 애들을 반기며 이런 말을 하는데 Dada's patterns of arterial spray.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유행했던 미술 운동으로 기존의 전통적 예술을 부정하고 비합리적, 비도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다다이즘으로 피를 뿌렸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기존 사회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행동이 예술적인 가치로 진행됐다는 신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크고 우람한 몸집으로 그 폭력성을 잘 묘사하며 흥행을 기록했지만 개연성 문제로 인해 아쉬움이 남았던 베놈. 대체 왜 베놈은 갑자기 지구를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What really made you change your mind? You did, Daddy. 이거라도 분명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베놈2 Let There Be Carnage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